지난 2월 26일 본교 R&D 센터 3층 대강당에서 14대 이용구 총장의 이임식 및 15대 김창수 총장의 취임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용현 이사장, 김자호 총동창회장, 전임 총장단 등이 참석했습니다. 제15대 총장으로 임명된 김창수 신임 총장은 본교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교수 출신으로 기획관리본부장 및 부총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김창수 신임 총장은 취임사에서 포부를 밝히며 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새로운 비상을 위하여 우리 대학이 담아내야 할 비전은 기본에 충실한 대학, 성숙한 대학 문화 창달로 구성원들이 행복한 대학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편 제14대 이용구 전임 총장은 1년의 임기를 남기고 총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용구 전임 총장은 학사구조 개편에 대해 언급하며 지난해 겪었던 혼란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은 평생 교육 기반으로 교육 체계를 갖춰야 하고 학문 단위 간의 장벽을 낮추어 유연한 학사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조항관리 여러분, 지난해 겪었던 혼란과 불행한 사태가 앞으로 절대로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전 중앙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15대 김창수 신임 총장은 3월 1일부터 2년의 임기를 수행합니다. 김창수 신임 총장이 향후 2년 동안 어떻게 본교를 이끌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UBS 곽주영입니다.